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1분경 중구 무이동에 있는 10미터 해수욕장 인근 밭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포크레인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포크레인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타면서 300만 원의 재산패를 내고 31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9분경 강화군 하전면 창우리 마을에 간 인근 도로상에서 경운기가 운행 중 농수로에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목과 허리를 다쳐 출동한 강화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1시 52분경에는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삼촌마을 인근 도로상에서 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끼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출동한 강화소방서 산악구조대가 유압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저녁 9시 30분경에는 중구 을왕동 영종 스카이리조트 인근 도로상에서 승용차와 SUV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출동한 영종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혼자 밖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인 자전거 타기가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자전거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4월과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6월 초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량에 해당되며 운행할 때는 차도 맨 우측에 붙어서 통행을 하는 게 원칙이고 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신호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들 중 38%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헬멧을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이 90%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셔야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